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뭐 섹터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주의할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한 종목을 딱히 지금 찾기에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따른 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 그리고 이제 피로도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군들도 오늘 뭐 개별 악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조금 쉬어갔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그 안에서 한번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전기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악재가 있어서 지금부터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가져왔다라기보다는요. 네. 조정 시 한번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후방주의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밀렸기 때문에 이 밀림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분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이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오는 기업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철강도 그렇지만 또 운임지수 관련한 뭐 H&M이라든지 펜오션 이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네. 매도나 손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을 위한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의 조정은 앞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지수와 같이 밀린 것이지 개별 악재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1분기 3,315. 99%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좀 뿌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일단 저도 내가 갖고 왔다. 네, 이런 느낌. 제가 이제 예상한 것보다도 지금 좋게 나온 상황인데 결국 지금 이 MLCC라고 하는 제품은요. 대표적으로 보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배터리라든지 중소형 가전, 특히 이제 모바일에 이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수소차가 많이 팔린다. 그리고 뭐 애플의 아이폰이 많이 팔린다, 삼성의 갤럭시가 많이 팔린다. 그건 곧 MLCC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또 MLCC의 수요는 계속해서 외형 성장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바 판매 단가만 어느 정도 좀 회복만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 삼성전기를 비롯한 이 MLCC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도 지금 1조 4,081억 584%나 지금 상승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실적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장세 펼쳐지면서 또 증시에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된 분위기 그래서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크게 네. 오르지 않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네, 우리 증시도 그렇게 좀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선반영된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전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는 지수가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혹은 수급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 받쳐주다 보니 특정 종목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네. 시장 전체적으로 올라온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고가권역에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아, 내가 생각한 만큼 실적이 나왔으니 이 정도에서는 수익을 확정을 좀 지워줘야겠다. 확정을 좀 지워줘야겠다라고 하는 이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럴 때 그동안에 매수하고 싶으셨는데 매수 못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조정에 충분히 한번 다시 신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또 GS건설 1768억 네, 이렇게 실적치 발표했는데 또 컨센서스 추정치엔 또 하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그 삼성전기 같은 게 조정 시에 매수해볼 만한 종목으로 네. 후방주의까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종목은? 후방 주의해야 되나요? 5G 관련 기업들은 네. 조금은 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도 사실 생각만큼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선반영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실적까지 만약에 안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의 향후에 실적도 이제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조금 안 보인다라고 하면 네. 시장에서 철저히 또 소외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저는 KMW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지금은 그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뭐 5년 뒤에, 6년 뒤에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5G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타이밍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까지 한 번 더 확인을 했을 때 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보여진다면 저는 충분히 그때 돼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해도 괜찮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과 주의로 나눈다면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도 주의인데 요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 KMW 차트는 네.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짧게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추세가 이탈이 되느냐 아니면 네. 추세가 이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추세는 이미 이탈이 된 지 좀 제법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박스권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지금 박스권 하단 거의 지금 제일 밑에 가격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에 네. 여기서 만약 더 조정을 받아서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깨지게 되면 투매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에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KMW는 지금 신규 매수가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의견을 한번 좀 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